안녕하세요. 국립청주박물관장 이양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청주 주성리에서 출토된 청동거울과 청동밀개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청동거울이라는 것은 청동으로 만든 거울인데 아침에 일어나셔서 여러분들 거울을 보면서 용모를 다듬으시죠? 거울은 그런 용도로도 사용되지만 예전의 거울은 빛을 반사시켜서 태양과 같은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청동 거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배자였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청주 주성리에서 살던 이 거울을 가지고 있던 분은 아마 당시 그 동네의 가장 리더였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거울을 보면 단유 세문경이라고 하는데요. 상당히 세밀한 문양으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그 사이에 빗선을 빗금을 그어서 가득 채워놨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규칙성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운데 원이 다섯 개의 선으로 원이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으로 콤파스를 사용해서 다섯 개의 원이 그려져 있지만 이 위쪽에 보면 선이 네 개밖에 없습니다. 아마 콤파스로 돌리다가 잘못 문양이 새겨지니까 그 부분은 손으로 수리했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이런 단유세문경을 가지고 있는 무덤은 화순대공리의 경우에 같이 방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울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마도 무당과 같은 제사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배자의 성격이 좀 더 제사장에 가깝다는 걸 상징하는데요. 주성리에서는 또 함께 청동으로 만든 밀개가 나왔습니다. 이런 밀개는 사실 지우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시에는 나무나 대나무에다가 글자를 적고 그 글자가 틀릴 경우 칼 가지고 갈아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시 지우개는 이런 칼이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성리의 지배자는 방울을 흔드는 그런 사람보다는 좀 더 발전한 글자를 아는 지배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다음 단계의 무덤에서는 창원 다오리 1호분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삭도라고 불리는 이런 칼과 함께 붓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사람은 글자를 알고 문서행정을 했던 그런 지배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유세문경에는 많은 문양들이 있지만 이런 문양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직 우리는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유경을 사용하던 시대에는 농경사회였고 아마 농사와 관련된 절기라든지 달력 같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만 하고 있지만 좀 더 많은 것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정확한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